안녕하세요, 백두산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맑고요, 화창합니다. 용정 시내를 오늘 한 바퀴 둘러볼게요. 좌측으로 들어가면 대성학교, 용정의 유명한 독립투사들이 만든 학교 대성학교가 있습니다. 대성학교로 들어가서 사진을 잠깐 찍고 용정 시내를 둘러볼게요. 요즘 학교가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대성학교 용정중학. 안에 사진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별빛 찬란한 민족학교 용정중학 대성학교고요. 여기 보면은 일제시대 때 만든 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저기가 북조선, 북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용정중학교입니다. 시내 광장인데요. 용의 종의 용물이 너무 멋집니다. 용정에는 유명한 데가 많죠. 용도래, 비암산, 대랑강, 대성학교, 윤동주 생가 등 아주 유명한 곳이 많은 지역입니다. 중심가 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는 미식가 거리입니다. 차량이 보면 차 번호판이 없는데요. 여기는 차를 바꾸면은 번호판을 새로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 항일운동 하던 본거지였거든요. 일본이 한국 땅을 점령을 하고 그때 여기로 피난을 와서 독립운동을 하던 투사들이 살던 곳입니다.
앞에서 잠시 사진을 찍어볼게요. 여기가 거룡 우호공원. 용두레 우물이 앞에 보입니다. 용두레 우물 거실 용정 지명 기원지. 용두레 우물. 승부자 노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소입니다. 용정 지명 기원지 정천. 보시면은 수양버들이요, 그 엄청 오래 산 것 같아요. 보시면은 둘레가 사람의 아마 껴안으면은 한 사람 반 정도 있어야 껴안을 것 같은 그렇게 큰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해안강이 흘러가고요. 용문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직진하면 이제 비암산 가는 길이고요. 비암산 화령 방향이고 우회전하면 이제 영길 시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가 아주 깨끗하게 정돈된 곳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